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병화일간에 대한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병화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이야기죠. 먼저 병화일간적 입장에서의 이직, 스카우트, 애정, 여성적인 측면과 남성적인 측면, 그리고 건강적인, 관제구설적인 요소가 있나, 이 부분을 놓고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개면연은 2023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검은 토끼띠 해입니다. 이 토끼띠가 시사하는 부분은 정관의 기운이자 정인의 기운입니다. 이 정관 지지의 기운이 2023년이라는 이 개면연 자체가 그랬을 때 명예와 문서적인 요소, 배움, 인풋의 에너지, 그리고 내 자리, 위치가 거듭나는 시간대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적인 위치, 그래서 금년도라는 이 시간대가 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귀할 귀. 자, 이러한 귀적인 요소 속에서 이직 스카우트군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양력으로 10월달 어떤 이력서 사업 제안을 했다가 하면 현재 이달이 합격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양력 11월, 12월, 명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의미가 강합니다. 명예, 합격. 금년이라는 이 시간대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대 스펙을 관리하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합격이라는 이 명예를 향해서 승진 진급이라는 이 부분들을 노리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간대가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관청에서 좋은 소식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특히 현재라는 이 시간대, 양력 11월이라는 이 시간대 자체가 관해서 문서가 들어오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이직 스카우트적인 요소에서는 기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정적인 측면에서,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의미가 크죠. 자, 인연의 법칙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인연의 법칙은 좋다. 남성적인 측면에서는 승진, 진급, 합격이라는 이 부분을 향해서 갑니다. 물론 여성적인 입장에서도 이렇듯이 승진이라든가 어떤 스펙 쌓기에 있어서의 합격의 운이 가득 들어와 있다. 수험생, 취준생적인 입장에서도 마치 이러한 기람이 있다. 다 직장이든 사업가든 취업준비생이든 학생이든 양력 11월과 12월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음력 11월이라는 이 시점은 땅 밑에 천둥우레의 기운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일양이 시생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양력 11월이라는 이 음력 10월의 이 괴는 땅 밑에 땅이 있는 응축된 기운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중지곤괴라고 합니다. 주역적인 요소에서. 그래서 이런 위치 쪽에서는 마치 병화라는 이 기운은 해수 속에서 절되고 그리고 자수 속에서 이렇듯 일량이 시생하는 그런 운의 행보를 보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 자궁 속에 태반의 자리에 있는 한 생명이 이제 빛을 발휘하는 그런 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화 일관적 요소에서의 이런 부분, 이직, 스카우트, 승진, 그리고 애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좋고 공이 남녀가 명예적인 요소에서의 기쁨이 있다. 건강적인 측면은 중화조화로운 이 기운이라고 하면 아주 무방하다. 관제구설적인 요소는 그다지입니다. 그다지. 그래서 관제구설적인 요소,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병일관적 요소에서의 종합적 의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도 관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 일주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래서 금년이라는 이 시간대 이 2023년의
개면년의 행운의 주인공은 병화 일간이 그 자리를 톡톡이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적극적으로 가서 내 위치를 달성하고 내 자리를 차지해야죠. 자, 이렇듯이 이 병화일간적인 요소에서 병인일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지금 현재 양력 11월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인해 한목 관해서 문서가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 아주 의미롭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마치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남자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선물을 하는 그런 상이 전개되더라. 그래서 기쁨이 있다, 여성적인 측면, 남성적인 측면, 여성적인 측면, 공이 이러한 스카우트, 합격, 시험을 봤었을 때 이러한 기쁨이 있더라. 이런 부분은 공이다 그랬습니다. 건강적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죠. 애널리스트 성향이 강한 병인일주. 철학적 사고 속에서 이렇듯 잔잔하게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에 이렇듯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력 11월과 12월 기쁨이 있죠. 물론 내년도라는 이골 자체도 기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화적으로 없다면 건강적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관제 구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다지 문제가 없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으로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도 기쁨이 있겠다. 자, 병화 일관적인 입장에서 병화는 정제를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관을 지향해 갑니다. 다시 말해서 부귀 영화로움을 추구해가는 양화로서 태양화 같은 그런 상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병호 일주적인 요소에서의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약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한 점 너그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갑을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조금 더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적인 요소에서 이렇듯 이야기하고 병인일주 이렇듯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두 번째 주자 병호 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해 갑니다. 병호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양인의 기운을 이렇게 깔고 앉아있었죠. 재앙지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떵떵거리듯이 왕처럼 제후처럼 황제처럼 자리에 있는 그 군림의 상이죠. 이러한 이 기운이 금년의 명예라는 기운과 운서적인 요소, 내 어머니적인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효자 같은 상이고 그 속에서 명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 일간적인 요소에서 2016년, 17년 또는 2020년, 21년에 결혼한 분들은 지금 현재라는 시간대 자체가 자식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문서적인 이득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만 병호일주적인 측면에서 양력으로 11월달 이 시점 자체에는 정관의 기운 속에서 편관의 기운 아주 의미가 있죠. 이곳저곳에서 나에게 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태양이 이렇듯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양력 11월의 땅을 비추고 있는 이 산. 아주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양력 12월이 가서는 이러한 모든 이익된 그런 기운들 자체가 약간은 퇴색되는 맛이 있습니다. 자, 양력 12월이라는 12월이라는 시점, 음력으로 11월이죠. 정확히 하면 양력 12월 8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경까지입니다. 이 갑자월이죠. 편인의 기운 속에서 이렇듯 정관의 기운이 사실 아주 마음 자체를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좌우가 상충되는. 그러면 그 속에서 상관이라는 토만 남아있습니다. 토만. 나머지는 다 부딪혀서 흔들리는 그런 상이 연출되는 것이죠. 자, 여성적인 시각에서 이렇듯 일주 자체가 좌우가 상충됐다 해도 자녀적인 요소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여행을 하겠다. 다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자궁, 방광 그리고 생식기적인 요소에서의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다. 그리고 동료, 우형제, 동업자에게서 어떠한 요소 자체가 깨질 수 있으니까 관제의 구설, 시비수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오일조적인 개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건강적인 측면과 관제의 구설. 자, 이것으로서 병오일조적인 이야기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술일주 차례가 됐습니다. 즉 신의 기운이죠. 이 병술적인 요소, 즉 신의 기운, 병화적인 측면에서 나름 진중함이 있고 아웃풋적인 요소가 내면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안정된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암압적 요소가 작용하는 이 기운, 그리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대, 금년도 2023년에 이렇듯 개면용이라는 이 의미가 조금 의미롭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기운, 현재 양력 11월 이렇듯 정관과 편관의 기운, 들력을 비추는 이 태양의상 자체가 귀를 연출하죠. 그래서 이직 스카우트,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사랑, 연애, 운 이런 부분들이 좋다. 그리고 남성적인 측면, 직장적인 요소에서 이런 분들은 관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의 운, 영광의 기운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미로운, 그리고 건강적 측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제구선, 이런 쪽은 측면은 문제가 없죠. 다만 문서적인 요소에서 동업협의의 기운이 강하더라. 동업, 협업, 어떠한 프로젝트를 놓고 방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내 뜻을 들어주고, 자녀적인 요소에서 이렇듯 여성적 개념에서 기혼자적인 측면에서 자녀를 숙부님께 또는 이모님께 이야기했더니 잘 봐줘서 걱정이 없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 명예가 있더라. 자녀적인 요소에서는 이렇듯 다 큰 성인을 두고 있는, 성인의 자식을 두고 있는 이 병술일주라고 하면 재의 기운이 세긴 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적인 요소라 그런다 하면 이렇듯 이성적 연이, 딸적인 요소다 그럼 부 속에서 그 속에서 명예가, 그러니까 사랑, 연애라는 이 글은 자녀적인 요소를 통해서 달성되는 기혼자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 예언한다. 양력 12월이라는 이 시간대, 갑자올. 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편인의 기운 속에서 이렇듯 방향성을 모색하고 전략적 사고, 그리고 그걸 전술적으로 펼쳐나갔을 때 명예가, 문서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명예와 금년도 연월이 이렇듯 양력 11월에는 운서를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가 됩니다. 마치 청약주택 당첨됐습니다. 이런 운도 되고 시험 봐서 합격이라는 그 영광의 이 기운도 됩니다. 다만 청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너무나 세상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이 꼭대기에서 꼭대기 이후로 가짜 뉴스에서 부와 내동하는 그런 시간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자, 이런 요소 속에서 이런 모든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무탈한 시공간 여행을 하겠다. 이게 이제 병술일주의 이 두 달의 이야기입니다. 양력 11월과 12월에. 자, 그러면 이게 다시 병신 일주적인 요소, 역마스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 일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병신 일주는 여튼 편재의 기운이죠. 자, 편재의 기운이면서 이 속에서는 여튼 편관의 기운도 떠나 있습니다. 편재와 편 다 치우칠 편자로 이루어져 있죠. 편재 그리고 편과 지장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신이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또 병신율적 개념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한다. 사업가적인 기질, 그리고 이 금년이라는 이 현재 자체는 애널리스트적인 성향 속에서의 합격의 기운을 이렇듯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라는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양력 12월이라는 이 시간대까지도 이렇듯 관운이라는 이 의미 자체는 의미롭게 작용을 합니다. 의미롭게. 그리고 양력 12월이 됐을 때 이렇듯 갑자라는 이 기운이 편인, 더더욱 연구에 몰두하고 인풋적인 에너지 속에서 자기의 뜻을 전개해가는, 그래서 시험을 보면 합격의 운이 자리에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편관의 기운 자체가 이렇듯 신, 자, 진, 수국을 만들어내듯이 수의 요소를 더더욱 부각시키는, 그래서 관운이 따라 들어오는 중화롭다는 전지하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극신약한 병신일주라고 하면 아주 이 괴로운 시간대가 되는 것이죠. 그냥 직책이 부여되고 그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세력도 물론 있지만 아주 유태유태한 그러한 시간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자진 이 세 일주는 수국, 다시 말해서 병 일관적인 요소에서는 관성, 브레이크 작용으로 하는, 그리고 눈치, 타인의 눈, 이타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덕적 책임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명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한 시간대여도 그래도 이직 스카우트적인 요소, 부담스러워도 학교 기운이 자리하더라. 멘탈 강하게 이 부분에 주체가 돼야죠. 그리고 이런 요소 속에서 관운, 여성적인 측면입니다. 관운이 그래도 강하다. 남성적인 측면, 합격이라는 이 영광을 향해서 가야죠. 그래서 직책 직위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 몸이 냉해지는 그런 상태, 건강적 요소에서는 조금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렇듯이 12월. 양력으로 12월 7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는 그러니까 노약자들인가, 그러니까 중장년에 이런 분들은 심혈관 계통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요소의 그런 부분, 내 몸이 너무 냉해지는 그런 상, 그래서 건강에 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자, 이렇듯 너무나 강한 관의 기운이 음습되면 관제라는 이 글자를 떠나서 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1, 2, 3 이런 시간대를 향해서 2024년이라는 이 갑진년을 생각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내면의 기운들을 가다듬고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갑진년이라는 이 기운 자체도 신, 진, 마치, 수, 부담스러운 직책, 직위가 만들어지듯 하지만 그래도 봄과 여름의 언덕이기 때문에 병화 일관적인 요소, 병신일주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흉작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책 주기는 금년도 내년도 나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듯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시간여행을 하십사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병자일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시간은 걸려도 좋겠죠. 자, 말을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무슨 애교 있게끔 이야기하고 정감 있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이 사주명리라는 것이 냉정한 속에서 한점 흐트러짐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농담 따먹긴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런 상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자일주적인 개념은 이렇듯 관운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측면이라면 지금 현재 이런 기운들이 남성으로 인해서 배필 인연으로 인해서 배필 궁 자체의 배우자라는 상 자체가 아주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남성적인 부분 말 그대로 관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관을
이 관의 요소 자체가 잘하면 사주 명식을 잘 보면 이 처가의 덕을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명식도 됩니다. 이외에든 간에 이런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사랑, 남성적인 측면과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자 직장인도 마찬가지지만 합격이라는 큰 틀에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호는 좋다. 자 직장 직책 직위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부담스럽지만 타인을 너무 배려하는 그런 마음보다 자기로서 이런 병자일주 병신일주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듯이 밝은 쪽을 지향해 가야 됩니다. 특히 중장년의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건강적인 측면을 생각하시더라도 밝게 입고 그러니까 봄의 색깔의 옷을 입고 청록색 그리고 여름이라는 이 정열의 색깔 이 빨간색 이런 계통등을 입으면서 또는 노란색이라는 이 가나적인 요소 흙을 상징하니까 그런 식 요소로서 나아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방 안에 방안통신처럼 처박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정신적인 그리고 내 스스로를 음악에 만들기 때문에 그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생식기적인 요소에서 치명타가 올 수 있습니다. 냉증이 유발되듯이 그래서 이런 신자 이런 진 이런 요소의 일주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겨울철에 건강관리를 유의하셔야죠. 여성적인 건강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복하기 위해서 밝은 것을 지향한다. 자, 밝은 꽃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소위 퇴폐성 춤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듯 나를 밝게 그냥 우울하게 있지 말고 노래방에 가서라도 그냥 춤을 추듯이 젊은 여성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옛날 같으면 에어로빅이지만 요즘 필라테스라든가 그런 요소에서의 이 운동도 하고 남자분들이라고 하면 헬스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산보도 하시면서 자기 몸에 에너지를 배가시켜야죠. 심장의 에너지, 삼초의 에너지를 배가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이라는 이 요소 자체는 직책에 의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타인의 눈 너무 이타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자 글씨를 이렇게 악필로 썼습니다. 이타심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자기애로 나아가자. 자기를 먼저 위해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병자일주적인 개념에서도 이렇듯 양력 12월의 이 시간대는 그럭저럭 봄의 기운이 이렇듯 연월에 의해서 만들어내지지만 지금 갑자월이라는 양력 12월이 됐을 때는 더욱더 자기를 옥지는 상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이런 글자의 의미가 추운 시베리아 벌판 위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북극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그런 상이 되니까 이렇듯 밝은 곳을 지향하고 따뜻한 음식 이런 보양식적인 요소를 먹어주는 게 좋겠죠. 맵고 짜게 먹기보다는 신맛나고 약간 쌉싸름 맛에 이렇듯 여름의 맛을 먹어야죠. 자 동물성으로는 목, 동방목은 바람풍을 일으키는 소위 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닭고기가 해당됩니다. 목의 음식으로는 대표적인 것이죠. 토끼도 물론 되겠지만 자 그리고 화는 꽁, 사슴, 양고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보양식을 먹어줌으로써 정말 보양식이 된다. 아무쪼록 이 겨울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병자일주 여러분들 자칫 방심하다가는 병자가 되기 딱 좋은 시간 예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노파심 차원에서 건강적 흉이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건강적인 흉이 생기지 않도록 자 이것으로서 우리 병자일주분들의 이야기를 매듭하고
끝으로 병진 일주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자, 병진 일주. 마치 징이라는 이 땅은 물론 수의 창고이지만 수성과 같은 그런 기운이지만 봄과 여름 마치 창명에서 이파의 이런 태산과 같습니다. 그 위에 그 두둥실 떠있는 이 태양의 상이 지금 병화 아니겠습니까? 그림으로는 좋죠. 그래서 이런 입장 속에서 금년도 2023년이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이 되지만 이렇듯 꽃나무들이 피어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이런 시간대인데 마치 이제 이 겨년이라는 의미 자체를 두면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는 그런데 사실 비나 서리 같은 이 기운이 내려서 음목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력 11월이라는 이 계절에 더욱더 이 기운들이 하늘에서 단비가 아니라 차가운 비가 내리는 것이죠.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휘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리치적인 것으로 보면 달갑지 않는 그런 기운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연월이 이렇듯 상하받듯이 마치 봄이라는 이런 기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서라는 이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렇지만 양력 12월이 됐을 때 가장 추워졌을 때는 이 기운이 수의 기운이 범람하는 상이 되고 그래서 마치 쓰나미처럼 물들이 이렇게 차오르는 상이 되니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부담감이죠. 큰 나무가 다행히 이렇듯 아름드리 나무가 자리 여는 시간대에 여행을 하지만 그림상으로는 한결 더 아름답게 됐지만 그래도 비와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상 그래서 을신연스러운 마치 그런 그림의 상이 연출된다. 그렇지만 태양이라는 이 글자가 꺼지지 않게끔 양력 12월에 갑이라는 이 의미 갑목에서 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주더라. 어머니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듯이 장인이 나에게 조언 이모님께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듯이 삼촌께서 이러듯이 나를 구조해주고 부추겨주는 에너지가 자리하면서 내년을 향해 갑니다. 2024년 자 서서히 말 그대로 2024년 1호는 지탱님 그리고 땅 밑에서 양의 두 글자가 자라나는 상이 되죠. 그래서 임관하는 그런 상이 됩니다. 물론 병화 입장에서는 양육된다 이렇게 해야죠. 내년도 1월 자체가 그래서 더욱더 자라나고 배우고 연출하는 이 12월부터 그런 기분들을 만들고 11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월이 해묘한목 인성의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진율주적 개념에서도 이렇듯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듯 이직적 요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가도 그쪽도 춥다. 스카우트 합격의 기운이나 가도 마찬가지로 춥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직장, 직책, 직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다면 머무르는 게 좋죠.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리고 여성적인 측면에는 애정운은 아주 강하다. 남성적인 측면에서는 일적인 요소에서의 책임감과 그리고 명예를 향해 가더라. 자, 중화조화로운 그 기운만 된다면 얼마든지 자기 위치가 좋아지고 그 속에서 상승된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 관제 구설 특별하게 없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병진, 병자, 병신 일주는 수의 기운이 강하고 우리 병술, 병호, 병인 일주는 화, 비견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겨울이라는 이 시점에
병신, 병자, 병진 일주는 너무나 간의 기운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자기애로서 나아가야 된다. 자기애로서 자기를 위해 주고, 그러므로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부르고, 자, 젊은 청춘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봐야죠. 그래야지 건강한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죠. 이것으로서 평화 일간 6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